자, 이제 우리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뭐 그렇게 됐지만, 우리 왼팔피, 오른팔피 뭐 이제 그런 거막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실은 스윙의 기술의 가장 정점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프로들은 그 기술을 쓰면서 이게 탑스핀이라고 해서 계속 걷어올리기, 걷어올리기, 걷어올리기 이제 이거를 해서 나중에 안 걷어올리기라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올리는 거를 하고 나중에 필요시 안 걷어올리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러면 프로들은 걷어올리기라는 걸 어릴 때 하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치고 조금 더잘 치기 위해서 안 걷어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들이 주로 쓰는 건 걷어올리기가 됐을까요? 안 걷어올리기가 됐을까요? 나중에는 안 걷어올리기가 돼요. 그냥 덜 걷어올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들이 생각할 때덜 걷어 올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그냥 덜 걷어 올리기.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시합을 뛰다가 은퇴를 해서 레슨을 하면 마지막 기억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일반인들한테 안 걷어 올리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냥 클럽 페이스 똑바로 놓고 그냥 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벌써 모순이에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렇게 똑바로 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 컨트롤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니까 아예 내가 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공을 칠 때는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무조건 스핀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에요. 스핀. 그래서 그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칠 때는 사람 몸 구조상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쉬워요. 그래서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걷어올려서 공이 앞으로 이렇게 구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물론 골프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아셨죠? 자, 가볼게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자, 오늘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그 느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래서부터 끌어올리세요 해서 막 이렇게 담을 끌어올리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골프를 보면 이게 이제 클럽 페이스고 이걸 밑에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날이라고 해서 여기도 날. 그럼 여기는 아랫날이죠. 여긴 윗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 회원님 레벨에서 공을 칠 때는 여기로 맞추려고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공을 이렇게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 숙이는 요 기준으로 숙이는 각도를 정해서 공은 여기에 맞게끔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할때 여기를 기준으로 주는 것 때문에 골프를 망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도 이렇게 치려고 그러고 자꾸 얘를 갖다가 원상복귀를 시켜요. 그러면 탑스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항상 얘 기준으로 해서 탁구 해봤다고 그랬죠. 휘둘러 보긴 하셨죠.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라켓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면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탁구 라켓 윗면이 윗날 있죠. 거기에 계속 숙인단 말이야. 그게 좀더 빨리 지나갈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 날의 기울임을 통해서 면의 양을 조절을 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얘는 어떻게든 이렇게 치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어 놓게 하고 쳐. 이렇게 하고 치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친다. 실컷 숙여놓고. 이렇게 뒤집어줘도 돼요. 백스윙도 뒤집어줘도 되니까 들어올 때는 잡아보세요. 그대로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아니, 아니, 오른손만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쥐세요, 쥐세요. 이렇게 오더라도, 진짜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치진 않고, 요 면을 갖다가 줄이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윗날 플레이를 해볼게요. 윗날 플레이. 근데 놀 때는 처음엔 제대로 놓는 거예요. 처음엔 똑바로 놓는 거예요, 똑바로. 여기서 어드레스는 보통 하는 것처럼 똑바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잡고 느낌을 드릴게요. 백스윙 할 때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만들어. 이게 죽는 거예요. 골프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든 윗날만 생각하는 거야. 윗날 느껴지죠? 윗날의 기울. 그렇다고 탁구처럼 이만큼 기울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누워 있거든. 이미 누워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탁구처럼 기울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윗날 플레이를 해서 여기서부터 윗날로 해서 이렇게 쳐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윗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자,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너무 처음에 숙이지 마세요. 처음에 똑바로 놓으세요. 처음에는
얘가 지금 많이 숙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자, 하고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천천히. 잘했어, 자식. 윗날, 올라가서부터 이제 윗날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윗날로 확 휘둘러 보세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 이제 가볼게요. 쳐볼게요. 이제 세게 치세요. 자, 똑바로 놓고. 채 똑바로 놓고. 그렇지. 그렇지. 둘, 셋. 윗날. 그렇지.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이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왜 왼쪽으로 갔어요? 아, 이거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윗날을 상당히 잘 덮었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갔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기울이는 건 골프를 칠 때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울일 줄 알아야 덜 기울일 수 있어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이렇게만 치면 이거밖에 못하지만 기울일 줄 알면 덜 기울일 수도 있고 안 기울일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에만 집중을 계속 세뇌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갑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좀더 많이 드세요, 이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이 들고 확확 치세요. 그리고 우리 그때 기억나요? 훅!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갑니다. 둘, 셋.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았어요. 오, 잘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혹시 팔 뽑았던가요? 팔? 자, 줘보세요. 오른팔 줘보세요. 아니, 오른팔. 제가 그 우리 회원님, 아, 힘 빼세요. 회원님 팔뺄 거예요. 여기가 어깨 관절이 확 빠지게끔 뺄 거니까 이제 큰일 나서 병원 가야 돼. 자, 그렇게 뺄때 어떻게 빼냐면, 자, 이제 우리 그 무슨 뭐 도수 치료라든지 그런 거 가면 이렇게 뭐 접골은 모르겠어.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탁, 안 할게요. 세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제힘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뺀다고 할 때, 탁 뺄 때힘 주죠. 왜냐면 우리가 힘 줘야지 빼주지. 팍한 다음에 제가 지금 손 놨어요? 안 놨어요? 지금. 힘 빠졌어요? 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근데 지금 힘 빠져 있죠? 어깨 팍뺄때힘 줬죠? 그 다음에 힘쭉탁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있어요? 빼고 있죠? 즉, 수건 봐봐. 우리 행주 털 때, 짜고. 힘 빼고 있어? 안 빼고 있어? 처음에 잡을 때. 빼고 있어. 팍한 다음에 하고 쥐어 놓고 있어요. 왜? 또 털어야 되니까. 또 털어야 되니까 놓고 잡고 놓고. 놓고 잡고 놓고. 이게 기술이 아니야. 습관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힘을 쓰냐면, 여기에서 힘 놓고 있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만 팍 쥐고 또 놓고. 그러면 피니쉬 때 이렇게 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건 털 때, 요 가벼운 수건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온몸이 쑤셔야 안 쑤셔요? 당연히 쑤시지.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어드레스 할때 클럽은 완전히 놓고 있는 느낌. 그냥 손가락으로 대고 있는 정도의 느낌.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힘. 그리고 번쩍 들어서 공칠때 아까는 수건 털듯이 윗날로 세게 확 하고 그다음에 피니쉬. 거기서 힘 빼요, 안 빼요? 빼요. 좋아요. 다시.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공을 좀 노리면서, 아, 요쯤에서 내가 공을 탁 치면 맞겠구나. 지금 너무 닫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지. 좋아요. 자, 갑니다. 둘, 들고, 덮어서, 팍!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스윙도 너무 좋고, 템포도 좋고, 리듬도 좋아요. 그러면, 뭐가 안 좋냐? 공하고, 아직 덜 치네. 즉,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는 물량으로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회원님을 레슨을 할 때, 뭘 새로운 걸 드릴 건 당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준다고 하면 이것까지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본은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가면 조금 내려올 때이 날을 윗날을 덜 숙여 보세요. 더 숙여 보세요. 요런 정도의 조절하는 것만 드리지. 지금부터는 초보 골퍼기 때문에 뭐 다음에 드라이버를 칠 겁니다. 우드를 칠 겁니다는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사치입니다. 쳐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 공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왜? 하나는 뒤땅나고 하나는 위에 맞고 그렇다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얘를 내가 정확히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남들이 볼 때도 스윙 되게 좋다고 할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자, 쭉 들어 올리고, 하고, 피니쉬 딱 잡고. 그렇지. 잘했습니다. 또. 자,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초보 골퍼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공이 어디로 나갈지 모릅니다. 무슨 뭐 약간
잘난 척한다고 1미터 앞에 나가 있다가 정강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둘, 훅! 하고 피니쉬.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쭉더 두세요. 더, 더, 더. 그렇지. 좋아요. 근데 지금 왜 공을 갖다가 자꾸 못 맞히냐? 의도가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섯 글자로 표현했어요. 걷어 올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걷어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요것만 다 덮으려고 그러지? 자, 걷어 올리는 사람의 몸짓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약간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지금 치시는 거 보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쥐어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볼이 뜰 것도 덜 떠요. 항상 골프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볼을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약간은 내가 위로 치려고 하는 액션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아도 돼요. 자, 걷어 올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걷기만 하고 있어요. 잡니다. 둘, 셋. 그렇지. 그렇게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 올려야 뭔가 공이 올라가려는 또 몸이 그쪽으로 반응하려는. 근데 이건 되게 잘친 거예요. 왜? 이건 왜 왼쪽으로 갔어요? 너무 많이 기울여서. 잘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나와도 돼요. 왜? 나중에 이걸 점점 덜 기울여 보세요. 덜 기울여 보세요. 덜 기울여 보세요. 할 거거든. 다시 갑니다. 이번엔 되게 잘한 거예요. 다시. 자, 걷어 올리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둘, 셋. 몸. 그렇지. 하고 딱 피니쉬 잡고, 더, 더 잡고. 그렇지. 그 스윙. 또. 좋아요. 또. 좀 일어서세요. 체중 앞꿈치 좀 쏠리게 하고. 그렇지. 갑니다. 둘, 셋. 쭉, 쫙! 하고, 피니쉬! 더, 더 돌리세요. 더. 오케이. 좋았어요. 또. 또 해보세요. 자. 좀 일어서세요. 너무 숙이고 있어. 그렇지. 예. 지금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숙이는 건, 숙일 때 요령이 있어요. 회원님이, 요렇게 숙이는 건, 이거는 완전히 주저앉아도 숙인 게 아니에요. 숙이라고 하면 이렇게 숙이는 거지. 여기서 얘가 내려가는 거 숙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높이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높낮이를 조절할 때 상체가 숙여지는 거지. 무릎은 그대로 대체로 유지합니다. 둘, 하고 피니쉬. 더 잠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더 이렇게 조금씩 돌리세요. 오른 어깨 앞으로 나가게. 이제부터는 오른 어깨 앞으로 나가게. 앞으로 끝날 때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발 돌아가도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오른 어깨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스윙이 완전히 이뻐져요. 다시. 그리고 거리도 많이 나가고. 왜냐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이렇게 던지는 게더 멀리 가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밀어주는 연습도 이제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레슨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바꾸는 거지. 자, 갑니다. 무릎 구부리지 말고 상체를 구부리세요. 상체를 숙이세요. 그렇지. 둘, 훅! 하고 어깨 나가요. 어깨 나가요. 더 나가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와, 저 어깨 나갔다가 스윙이 저렇게 이뻐진다고?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정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 훨씬 이뻐 보여요. 다시. 다시. 그리고 자, 또한 가지. 뭐 이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깨 나갔잖아요. 어깨 나가는 힘으로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숙이는 건 하되 어깨를 앞으로 팍 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동력이 훨씬 세져요. 그냥 딱 치고, 어깨 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깨를 이만큼 나가기 위해서 스윙을 한다고 하면 동력이 훨씬 세집니다. 다시 갑니다. 똑같이 손요령은 똑같아요. 오늘 많이 들인다. 상체 숙이고. 자, 숙이고. 어깨 나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턴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뒤땅 나고 탑볼라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자꾸 여기서 어물쩡거려서 그래. 여기서 머뭇하는 거야.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칠까? 근데 지금 자세가 되게 좋거든. 그러면 여기를 무시하고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깨를 여기까지 나가세요. 아니면 그좀더 상급자, 조금 중상급자들은 골반을 여기 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나이엔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하면 훨씬 더잘 쳐요. 다시.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중에 엎어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스윙하면 이렇게 엎어 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또 우리 회원님도 그렇게 될수 있고, 스윙을 할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보통 그 무서운 사실에서 알려드리는데, 자, 갑니다. 다시. 자, 오른 어깨를 민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신에 그건 날 생각해줘야 되죠. 위에, 윗블레이드. 둘, 셋. 오케이! 쭉 하고 더 밀어야지. 더. 그렇지. 좋았어요. 어우, 잘했다. 자, 그럼 공 왼쪽으로 갔어요. 왜 왼쪽으로 갔어요? 많이 숙여서. 이번 주까지는 좀 숙이세요. 그러면 동네 연습장 있죠? 뭐 아파트든 동네든. 거기서 누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왼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치냐?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그리고 손에 너무 힘을 빼면 안 됩니다. 임팩 순간에 손을 꽉 쥐어야 돼요. 손으로 쳐야 되니까. 자, 갑니다. 자, 어깨도 밀지만 손으로 팍 치면서 밀어줘야 돼요. 둘, 셋, 훅!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 지금 27m 떴고 46m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20m가 굴렀거든요. 요거 뜨면 80m, 90m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그 초보 골퍼분들이 상당히 그 위축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 날쭉 이렇게 날아가는데 왜전 일로 가나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날아가요. 다른 사람들도 우연히 하나 맞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자, 한번 우리 그 똑같이 치는데 이번에 숙이는 거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백스윙 들어보세요. 대신에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올때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느낌을 진짜 요만큼만 줘볼게요. 뭐 거의 안 숙인다는 느낌으로. 거의 안 숙인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걷어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 손으로 그러니까 걷어올리는 거 하고 어깨 나가는 건 똑같아요. 힘 빼고 있다가. 자, 어깨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둘, 덜 숙이는. 확! 그렇지. 하고 피니쉬. 자, 이번에는 왜그 위에 맞았을까요? 못친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서로 계속 트러블 슈팅 하는 거예요. 왜? 상체를 덜 숙였어, 이번에. 아까 전에 제가 무릎 숙이지 말고 상체 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맞았던 3개 정도는 상체를 싹 숙였어요. 준비할 때. 근데 지금은 제가 페이스를 닫지 말라고 하니까 상체를 숙이지 않고 그냥 쳤어. 다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이번에 페이스 덜 닫아요? 많이 닫아요? 덜 닫을 거예요. 칠 때. 칠 때. 그리고 상체 더 숙이세요. 약간. 그렇지. 자, 갑니다. 그리고 어깨 나가는 거. 훅! 가만히. 자, 어때요? 제가 그랬죠? 덜 숙이면 더 뜬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점점 나중에 가져올 거야. 근데 지금은 숙이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연습해 갖고 오셔도 돼. 이거보다 더안 숙이셔도 돼. 지금 했던 느낌대로 치셔도 돼요. 아셨죠? 다시 갑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얼만큼 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공 날아가는 걸 보면 돼요. 아, 요런 느낌으로 숙였을 때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자, 갑니다. 다시. 덜 숙이셔도 돼요. 포인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체 숙이고. 자, 손으로 치면서 어깨 확 나가는 거예요. 확! 하고 쭉 피니쉬. 더.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굿. 이제 이게 루틴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슨을 정리를 해드리면, 셋업 할 때, 그러니까 셋업이라는 건 어드레스 준비 동작을 얘기합니다. 무릎이 구부려지는 게 아니라 상체가 숙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 뒤땅이 나면 상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 팔 뺐어요. 팔 뽑을 때힘 뺐어, 힘 뺐어 하면서 팍 뺐죠. 그때 힘 뺐어, 힘 뺐을 때둘다 같이 힘을 빼. 팍뺄땐 주고, 그 다음에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뭔가 전문가의 여유로움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도 힘 빼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수건 터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숙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금은 많이 숙이는 숙여도 좋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덜 숙이니까 아까 떠서 날아가는 걸 봤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깨 앞으로 나가면 회전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아셨죠? 가끔 영상 보세요. 본인 거. 자, 좋아요. 다시. 오늘은 이제 어깨 나가는 것까지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덜 숙이세요. 그리고 세게 쳐보세요. 세게. 어깨까지. 세게. 그렇지. 하고 피니쉬 잡고 더. 그렇지. 좋았어요. 그래서 숙제.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지만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레슨하니까 높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공하고 친해져서 보세요. 근데 지금 다른 동작들은 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다만 허리를 숙이는 정도를 정확히 내 각도를 못 찾았기 때문에 뒷땅 탑핑, 뒷땅 탑핑, 정타 막 그렇게 나거든요. 근데 숙이는 것만 남는데 그 외에는 나쁜 습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오늘 좀 주목해야 될게 어깨 앞으로 내미는 동작. 그러면 파워가 더 세질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